전공의의 집단 이탈이 넉 달 가까이 계속되면서 환자뿐 아니라 가장 약한 고리인 청소 노동자들까지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병원이 어려우니 이들의 노동 시간을 줄이라는 통보를 받은 겁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고려대 구로병원에서 일하는 청소 노동자들은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6월 3일부터 상품 접근을 하는데 언제 끝날지는 저희도 모르고 그대도 모르고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그건 중간이 없을 것 같아요. 병원과 청소 용역업체가 최근 만나 환자 감소로 경영 난을 겪고 있으니 고통을 분담하자는 취지로 이렇게 결정한 겁니다. 청소 노동자 대부분이 적용 대상으로 이들의 월급이 최대 20만 원까지 줄게 생겼습니다. 당장 생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럼 한 209만 원 정도 받겠지. 저도 어느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한데 아이들 좀 키우고 하는데 혼자서 뭐 아이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은 그게 타격이 엄청 클 것 같아요. 청소 노동자부터 책임지게 하는 상황에 속이 상합니다. 우리가 제일, 그러니까 월급이 제일 적고 이제 그런 이제 우리한테 이 피해를 우리가 이제 받고 있구나 이제. 업무 강도가 오히려 세진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예를는 전혀 상관없이 환자는 그대로예요. 어마어마하게. 네. 아침에는 이제 진짜 못 먹을 시간도 없이 그 30분의 그 차이가 확실히 느꼈어요. 아침에 막 땀 흘리면서 왜냐면 해고로 이어질까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연말에 가면 해고 사람을 줄여라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다고 말씀하셔서 사람들이 많이 좀 불안해요. 누구나 내 먹을 힘이 아닐까 이렇게. 다른 병원의 청소 노동자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 아산병원은 이미 주말 인원을 줄였고 고려대 안암병원도 축소 운영 등을 검토 중입니다. 이번 사태 속에서 병원이 가장 약자인 하청 노동자에게 부담을 떠넘긴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